항공 우주를 직접 느껴본다. 대국민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들과 직접 항공 우주를 느껴보는 시간. 항공 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국민들의 시선. 전지적 항공 우주 시점. 예, 이렇게 항공 우주 연구원을 방문하게 돼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과학 생활의 전지적 항공 우주 시점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은 저궤도 정지궤도 위성 달탐사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위성 운영동 건물이고요. 그래서 먼저 1층 관람실 관제실들을 보여드리고 2층 관람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천리안 위성. 천리안 위성은 1호, 2A, 2B가 있습니다. 1호는 지금 통신 임무를 목적으로 지금 경사궤도 운영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2A가 녹색이고 2B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자기 위치에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모난 박스에서 두 위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저희가 궤도 제어를 해서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 탐사 관제실부터 둘러봤는데요. 올해 8월에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의 발사부터 달에 도착한 후의 관측까지 다누리의 모든 임무 수행을 운용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달에 저희는 한쪽 면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달의 자전각 속도하고 달의 공전각 속도가 같기 때문에 항상 한쪽 면만 볼 수 있고요. 엄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오고 싶기도 했고요. 그럼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냥 신기하고, 신기해요. 전지적 항공 우주 시점을 통해 선발된 이번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누리의 모든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8월 1일부터 KPLO를 발사하고 관제를 여기서 할 겁니다. 지금 이 KPLO의 지금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이 태양 쪽이거든요. 150만 킬로미터로 돌아서 지금 달 궤도에 진입할 저희 그런 궤적을 선택했고요. 이 달에 들어가면 다섯 번의 머니버를 통해 가지고 달의 궤도에 진입해서 달의 임무를 이렇게 할 겁니다. 달 임무는 지금 여러 가지 탑재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달 착륙선을 지금 2030년경에 발사할 건데 거기에 착륙 지점을 저희가 촬영하는 게 저희의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죠. 이번 탐방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지만 참가자들의 관심과 집중은 높았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탑재체 정지 위성, 기상 탑재체 정지 위성, 그것이 임무가 완료되면 그 아이는 그 위에서 어떻게 떠다니는 건가요? 저희가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있잖아요.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이 임무 수명을 종료하고 폐기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폐기라고 하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낮춰가지고 25년 안에 위성 대기의 소멸에서 타버리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약 270km에서 370km 고도를 올리고요. 보통 300km라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 궤도 그레이브 야드 오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무가 완료된 정지궤도 위성들은 다 그쪽으로 고도를 올려가지고 그러한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탑재체들은 그냥 말 그대로 우주의 그냥 쓰레기네요. 처리 곤란한. 맞습니다. 예, 영원히 지구하고 같이 살아야 할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곳은 2018년 12월에 쏘아 올린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2A호의 영상처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인데요. 수신된 관측자료부터
기하 고정 시스템을 거쳐 최종 기상 자료를 위성을 통해 방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어린 참가자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발휘됐는데요. 그 우주선 타고 가서 로봇이 그 주워오면 안 돼요? 주워와서. 주워와가지고 그 지구에서 재활용하게요. 아, 재활용. 그 부품을 그 뭔가 그 로켓 만들 때 쓸 때 그런 거 필요할지도 아니 인공성 다 정비하거나. 현재 그런 아이디어처럼 로봇을 우주 쓰레기 청소하는 로봇이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도 해요? 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기등면 이제 풍선 같은 그런 게 팽창이 돼서 대기의 저항들을 좀 더 키워서 더 일찍 지구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한국 우주항공연구원에서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감사하고요. 올해 과학적 이슈가 많잖아요. 누리호도 그렇고 달 탐사선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그게 단순히 저희가 모르는 개발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관제 시스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후에도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슬기로운 과학생활 항공우주편 화이팅! 화이팅!